내 나이가 만약에 50세 이상이다. 솔직히 그러면은 개명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절반을 이상을 살았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 신당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네. 개명을 하면 네. 조상님들께서 나를 도우러 왔을 때 나를 못 찾지 않을까? 아, 그런 질문. 할수 있죠. 왜냐면 요즘에 이름 개명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아요. 저희도 이제 심지어 상담을 하면서도 선생님 제 이름을 개명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 앞에는 성이 붙게 되어 있죠. 근데 성씨 따라 조상이 오는 거고요. 이름하고는 저는 무관하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내가 성개똥이에요. 성씨가 성이야. 이름이 개똥인데 친구들이 나를 개똥이가 너무 싫으니까 나를 나영이라고 불러줘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나영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성개똥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적에는 이름하고 무관하게 도와주는데 저희 그 아버지 형제자 이름이 1순위, 2순위, 3순위, 막순위예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너무 이제 이름을 성의 없게, 그렇죠. 예, 네, 말하자면, 10원이 이, 100원이 1000원이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다 지으셨는데, 저도 진숙이라는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고, 근데 옛날에는 또왜 호족을 그 적으로 가셔서 한자 하나를 잘못 써서 둘자가 돌선이가 되기도 하고 말하자면 뭐 미숙이가 미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개명을 한다고 해서 조상이 나를 못 도와주거나 안 도와주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사실상 구슬하러 간다고 해도 구청을 열 적에도 이름이 얘가 원래 이름이 만약에 지원이었다. 근데 개명을 나현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나현이라는 이름, 개명한 이름으로 올려서 구슬에도 조상은 다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될것 같고요. 아마 내 이름이 바뀌어서 운이 좀더 좋아질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내 나이가 만약에 50세 이상이다. 솔직히 그러면은 개명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절반을 이상을 살았어. 예. 이런 말 하면 철학관에서 저를 욕을 하겠지만, 예, 일단 가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철학관 가면요, 우리 하는 말로 이름 바꾸라 하고요, 무당집 가면 구태라 하고요, 예, 절에 가면 기도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그쪽에 또 빠지시는 마시고요, 뭐 이름을 개명을 하신다 그러면 50세 이후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 이미 내가 50평생을 이 이름으로 살았는데 바꾼다라고 해서 그 운이 그렇게 뭐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50세 미만이다. 아직 나는 살 날이 창창하다.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명을 하셔도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 번, 세번 이렇게는 바꾸시지 마세요. 오시는 분들 보면 한번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꿨다. 근데 이번에 또 바꾸려고 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어떤 이런 장명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하시나요? 저는 장명은 안 하고요. 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필요하신 분들은 지어드리고 있어요. 예, 네,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네 이름이 이래도. 저도 하진숙이지만, 그냥 명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예, 네, 이런 것처럼 누가 나를 요즘에 진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심지어 저희 엄마도 하부살이라고 전화를 해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이름을 별로 안 쓰시고 명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만약에 나는 개명하는데도 사실 돈이 2, 30만 원 기본으로 들고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고 법무사를 끼게 되면 또 30만 원이 들어요. 그렇게 돈은 없는데 이름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시면 뭐 상담하시면서 뭐 내가 좀 좋은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을 쓰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